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욕십자 MS 얘기 좀 네. 해야겠어요. 네. 앞에서도 이제 그 앵커 다른 앵커분이 맞아요. 얘기를 네. 다 하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테마가 크게 보면은 몇 개 이제 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진단 키트 테마는 그래도 저희가 딱 그 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초기 뭐 이제 시즌을 잡으셔서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배합하셨던 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의 시장이 그때로 조금 돌아간 것 같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정부에서도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PCR 검사를 대부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가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밀접 접촉자 또는 고령자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만 PCR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PCR 검사를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70만 회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충분히 넘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자가 진단 검사 키트 자체가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도 이제 또 얘기를 했지만 식품안전처에서 자가검사 키트 두 개를 젠바디랑 수젠텍을 추가 허가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젠바디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젠바디가 사실은 2020년도 2년 전에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를 제조 기술 이전하고 생산하는 협력을 녹십자 MS랑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MS 자체도 이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젠텍처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이번 달 말 정도가 그래도 피크를 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또 지나봐야 되는 거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에 최대 17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가검사 키트 자체가 물량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출이 정말 폭증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매도하는 시기나 뭐 트레이딩 하는 시기를 저는 그래도 잡아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으면 당연히 주가는 조금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트레이딩 접근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